기관이 있기까지 공헌해주신 분들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의 표창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표창패 세종시 자치행정부 국장 이홍준. 위사랑은 세종전통문화체험관 건립불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와 각종 민원을 원만하게 처리하여 전통문화체험관이 한국불교 역사를 계승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한 공로가 크므로 이 패를 수여합니다. 불기 2566년 8월 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불기 2566년 8월 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불기 2566년 8월 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2566년 8월 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촬영하겠습니다. 네, 총무원장 스님께서는 잠시 자리에 머무르시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다양한 체험을 펼치게 될 이 공간은 지난 수년간 여러 손길로 소중히 쌓은 결실입니다. 사부대중의 환희를 전하며 개관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전통문화체험관의 건립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렇게 원만하게 불사를 마무리하기까지 여러분들의 도구가 있었고 종무원들의 숨은 뜻도 또한 않았습니다. 깊이 감사드리며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전통문화체험관 건립은 사업의 마무리가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면서 세종지역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이 되어 많은 귀빈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면서 항상 행복하시고 장엄원과 미려함이 조화를 이루는 빼어난 건축미 때문입니다. 건축 총괄 담당 이강보 도편수께서 추구했던 불교 건축의 정수가 드러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께서는 문화체험관 건립은 전통 복합문화 인프라가 구축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은 불교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공간,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공간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종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민호 세종시장님, 김준현 국회의원님 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에는 폭우 때문에 큰 고생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도 이곳 세종시에는 그렇게 큰 폭우가 없어서 오늘 이 행사를 무사히 치르게 된 것을 또한 그동안 이 시간까지 잘 걸림돌 수 있도록 노고와 정성을 다해 주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우리 체험관장 유만스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개관된 이 문화체험관은 이러한 문화융성과 창의성이 그대로 미래 전략 수도로서 성장하고 있는 세종 특별자치시의 목표와도 부합한다고 봅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오늘 개관식에 참석해 주신 대외 기회인 여러분들, 그리고 세종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익히 이걸 잘 알고 있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그동안에 또 회로도 많았고 우여곡절도 많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개관이 됐으니까 전통문화체험관이
뭐 다독, 명상, 뭐 사찰업식을 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나 아니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요즘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중생들이 많습니다. 그 중생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 전통문화체험관은 편안하게 즐기는 열린 공간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학생, 직장인 등과 가족들이 누구나 재밌고 편안하게 전통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면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주위에 알려나가는 열린 공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가 현대적으로 이어지고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일반 시민들과 함께 미래와 또 미래의 삶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